자, 그러면 오늘 뉴스 3 하나하나 뉴스부터. 독일 시가총액 1위래요. 예? 사프가 네? 예. 네. 독일 시가총액 1위야. 아, 여기 그렇습니까? 써 있잖아. 돈 독일의 많은 시가총액 1위예요? 게. 아, 독일의 그 많은 뭐 자동차 회사도 있고. 폭스바겐보다 더 높은가 봐. 그렇습니까? 예? 독일에서 하는 것도 뭐 있어요? 독일 회사요? 독일에서 보쉬. 아, BMW 이런 거안 하네? 아유, 보쉬죠, 보쉬. 바이엘은 스위스인가? 그런가? 바이엘. 네. 자, 하여튼, 독일 시총 1위의 이제 큰 회사입니다. 자, 오늘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미국 나스닥 소식부터 좀 전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역시 그 일자리가 좀 좋은 걸로 지표가 나오면서 나스닥은 반대로 이제 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어쨌든 금요일은 미국 시황을 따로 만들지 않고 메인 게스트 시간을 좀 길게 가니까 제가 뉴스 3의 첫 번째 뉴스를 미국 시황 정리로 대신 해드리죠. 뭐 S&P라든지 다우지수는 이렇게 많이 빠지질 않았어요. 예를 들면 다우지수는 0.07 내렸으니까 뭐 보합이고요. 스탠다드 푸어스 500 지수죠. 0.36 하락한 4,190인데 이것도 뭐 그렇게 그다지 큰 변화는 없었는데 다만 나스닥 지수가 1.03 내렸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도 0.81.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큰 기업들, 비교적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 권역이 어제 많이 빠졌다. 근데 이제 정 프로가 얘기했던 대로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습니다. 매주 이제 실업수당을 이제 청구를 하는데 이게 새롭게 내가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실업수당을 신규로 청구하는 건수를 매주 우리가 집계를 해보는데 이번 주에는 38만 5천 건입니다. 지난주에 40만 5천 건에 비해서 2만 건이 줄었거든요. 근데 이게 팬데믹 직전이었던 작년 3월 둘째 주에 25만 6천 건을 기록한 이후로 가장 적은 숫자가 나온 거죠. 그래서 팬데믹 이후 주간 실업수당이 40만 건 이하로 내려온 것도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야,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야, 경기 좋아진다는데 뭐 고용은 별로 안 는다. 그래서 이제 얘기 나온 게, 아, 이게 재난지원금 받은 걸로 계속 아직은 버티나 보다. 그냥 실업수당도 나오고 재난지원금도 나오니까 내가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낫네. 이제 버티는 사람들이 현금이 좀 떨어진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이제 얘기고 거기다가 이제 백신이 워낙에 이제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일하러 가도 안 걸리겠네. 이런 생각을 한것 같아요. 거기다가 미국 내 민간 일자리 수 이게 이제 주정부라든지 또 연방정부의 일자리 이런 거 공공 일자리 빼고 민간 일자리 수가 거의 1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는데요. 민간 고용 정보 업체죠. ADP에 따르면 지난달에 민간 고용이 전월 대비했을 때 전년 동기가 아니고 전월 대비입니다. 97만 8천 건, 그러니까 거의 100만 건 늘었다는 거죠. 작년 6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전문가 전망치 65만 개에 비해서도 훨씬 많이 늘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는 4일, 이제 오늘이죠. 현지 시각으로 오늘 나오는 노동부의 지난달 비농업 신규 고용 수치에 대한 시장의 주목도도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죠. 지난달에 65만 5천 개 늘었는데, 지난달에 65만 5천 개 정도가 늘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이 추세대로라면 이 전망치도 뛰어넘는 그런 숫자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긴장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용의 호조라는 건 다시 소비로 이어지고 소비가 이어진다면 안 그래도 지금 물가가 불안한데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걸 반영한 게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인데 1.58 정도 수준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1.63까지 뛰었어요. 그러니까 5BP 이상 뛴 거죠. 5BP 가까이 뛴 거죠.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장중에 변동이 있었다. 금리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표현했냐 뭐 폭등했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속등했다. 빨리 올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성장주가 된설이 맞죠. 애플도 1.2% 정도 빠졌고 테슬라가 무려 5.3%가 빠졌습니다. 거기다가 아마존이 1.5% 가까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넷플릭스, 페이스북 다1% 이상 곧 언저리에서 빠졌죠. 역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성장주의 발목을 잡았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인가요? 이번 주 초인가요? 제가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는데 올랐네요.
아, 이거 좀 이상한데요? 네네네. 네, 그런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경제 지표가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성장률에 대한 지표도 나오고 생산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 고용에 대한 것이 연준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네. 강한 뭐라가 지수거든요. 네, 네. 연준은 두 가지 듀얼 맨데이트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물가와 고용. 네. 그죠? 물가는 이미 뭐 우려 수준을 넘어서고 있고 고용이 마지막에 개선이 되는 게 뚜렷하다. 네, 네. 이렇게 되면 연준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마켓 이제 심리죠. 그래서 성장이 좋아지고 뭐 산업 생산이 좋아지고 이런 게 좋아지면 아 경기 좋아진대 하고 따라 오를 수도 있는데 정말 고용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면 그거는 긴축에 대한 두려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경로에 굉장히 중요한 원인 부여를 동기 부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제 시장이 이렇게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른바 밈 주식이라는 것들 있죠. AMC 주가가 크게 움직였는데 전일 대비 17% 이상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게임스탑도 어쨌든 8% 정도 내렸다.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네네. 네, 그렇게 하고 월가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빅스 변동성 지수도 금리가 오르는 걸 반영해서 3.2% 올랐고 유럽 주요 증시도 대부분 1% 이내에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아, 뭐 엄청 떨어졌죠. 그 이른바 그 밈 주식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네. 뭐 18% 뭐 15% 밈이라는 게 뭐 그런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 짤방 뭐 이런 거예요. 걸로 이제 얘기할 네. 수 있는데 원래 나는 이제 짤 그래 가지고 네. 짤방 그래서 짧은 방송인 줄 알았거든. 아, 짤린 방지. 예. 네? 짤린 방지야? 나는 짧은 영상을 짤이란 줄 알았어. 아, 짤방이 원래 내 짤이 돈다고 그래서 난 봤거든. 아, 네?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그 GEN이라고 이제 유전자가 있잖아요. GEN이 네. 이거 말고 뭐 문화적으로 이렇게 마치 유전자처럼 막 아, 퍼져나가는 이런 거 그래서 MEN이 이렇게 되는 아, 거군요. MIM이 아니라 네. MI, 그러니까 MEM이죠. 네네네. 그런지 그런 건 이제 신조어죠 신조. 그렇죠. 아마 네. 리처드 도킨슨가 그 양반이 네. 얘기한 걸 건데 계속 막 자가 복제되고 사람들이 막 재미로 그렇죠. 막 이렇게 환호하고 인터넷에서 이런 막 네네네네. 갑자기 유포되는 그런 거. 네, 그게 이제 밈. 아, 본질은 뭔지 모르겠지만 막 그냥 네? 맞습니다. 우리 정프로가 네. 이런 거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네. 네. 퀴즈 자, 대회 네. 다들 생각하세요. 기 막히셨죠? 네, 고맙습니다. 밈. 밈입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또 역시 뭐 미국 관련된 뉴스인데 테슬라 정말 우리나라 분들이 제일 많이 투자했다는 그 테슬라가 일단 자동차로 봐도 뭐 점유율이 3분의 1 토막 났고 주가도 지금 5% 이상 하락을 했다면서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어제 사실 S&P나 나스닥이 많이 빠진데도 이 테슬라가 가장 크게 원인 제공하는 거죠. 5% 이상 빠졌으니까. 네. 600불 선이 이제 커 무너져 버린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한간에 이제 이 일론 머스크의 이제 계속 뭐라 그래요? 예, 구설수에 오르고 이런 것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것들에 대한 변동성. 근데 이런 게 진짜 원인이냐? 그 친구의 말 가지고 이렇게 빠진 거냐? 네네. 그게 아닐 수가 있다라는 기사가 아. 오늘 크게 다뤄진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한국경제신문 이게 톱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경제 TV 아니 한국경제신문 보면 위기의 테슬라 점유율 3분의 1 토막 이게 일면 톱이에요. 일면 톱. 네. 그래서 이게 원인 분석을 해보면 아니 3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거지 그게 사실인데 어제 현재 글로벌 투자은행이죠 크레딧 스위스의 댄 레비 애널리스트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니까. 테슬라의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지난 3월에 29%에서 4월에 11%로 한 달 만에 3분의 1 수준. 네. 그러니까 이게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고, 그죠? 3월 대비해서 4월이 네. 29% 11%로 3분의 1 수준으로 추락한 거죠. 그래서 2019년 이 점유율은 2019년 1월 이후 최저치라는 거예요. 네. 여기다가 테슬라가 사실 주가가 900포인트까지 가게 한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아, 중국 시장에서 제대로 착근했다 이거. 그죠? 중국 시장에서 공장 제대로 돌아가면서 네네네. 중국 소비자들이 테슬라를 사기 시작한다. 어떤 그런 기대가 반영이 돼서 900불까지 올라갔던 건데 중국 시장 점유율이 지난 3월에 19%였는데 8%로 반토막이 나 버린 거예요. 중국에서? 네, 중국에서. 어... 그리고 유럽에서는 22%에서 2%. 2%요? 이런 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폭스바겐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그 완성차 업체에서 전기차를 출시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양은 늘었지만 네네네. 그 양 느는 게 대부분 다른 브랜드에서 느니까 점유율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 옛날에 한 다 유럽 다 해서 만 대 팔 때랑 지금 이제 20만 그렇죠. 대 팔 때가 이제 되는 거군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에서 72%에서 55%로 떨어진 건데 그러면 1위를 누가 하냐? 내연기관 중심의 기존 완성차 업체가 다 1등을 한다는 거죠. 유럽 당연히 폭스바겐 1등을 했고요. 네. 중국에서는 어디냐? 의외로 GM이 1등을 했어요. GM? 네. GM이 1등을 했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GM과 포드의 추격으로 압도적 지위가 흔들리면서 과반을 못 지킨다. 이거 제가 볼 땐 여기도 뭐 3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뭐 현대차라든지 또 유럽차들 그렇죠. 이런 것들 들어오고 그러면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전기차 브랜드 선호도 조사를 해보니까 현대차에 밀려버렸어요. 아이오닉 뭐 정프로 효과라고 봤는데. 아니 정프로가 이렇게 다 예견했던 일 아닙니까? 정프로 이거? 효과죠. 이거 100%. 예. 아. 제가 볼 땐 그래요. 네. 네. 뭐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네. 여기다가 이제 악재가 좀 터진 거죠. 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가 볼트 조인 물량으로 차량 5,974대 안전벨트 문제로 5,530대를 리콜을 한다는 거죠. 네. 자, 이 리콜도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주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리콜이 되잖아요. 근데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어. 근데 네. 이제 정부로 항상 지적했던 단차가 뜬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테슬라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질 때 넘어가줘요. 그렇죠. 근데 대안들이 네. 막 있어. 네. 아이오닉도 있고 뭐, 에? 뭐 있어요. 네. 그럼 이게 이 단차가 원래는 한 1mm 정도 보였는데 네. 한 2cm로 보이는 거지. 그렇죠. 모이고 이런 식으로. 옆차는 안 그런데. 네. 그래서 이제 리콜도 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세일즈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데다가 사실 이 어제 주가가 많이 빠졌던 거는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네. 주문이 반토막이 났다. 이런 거가 이제 투자 심리를 굉장히 위축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월 말 고점 대비해서 30% 넘게 빠졌고 600불 선을 좀 지킨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5% 이상 폭락을 하면서 심리적인 뭐라고 할까? 지지선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장기 차트로 보면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이런 현상을 전기차 생태계에 어떻게 보면 아 이제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에 과연 이 선발 업체인 테슬라가 전기차 업체 플러스 알파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그죠? 자율주행의 정말 획기적인 네. 그리고 그 데이터를 활용한 획기적인 어떤 생태계의 구축 이런 거 그래서 저는 그런 거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주들을 위해서라도 혹은 우리 자동차 산업의 미래와 데이터 세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도지코인 이런 거 말고 네? 자동차에 올인해가지고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죠? 아니 이게 뭐 꼭 주식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어르신들 80세 이상 되면 운전 거의 못 하시는데 자율 기능 확 오면 그죠? 편하게 또 네. 운전도 하시고 저같이 차 운전 잘 못하는 사람도 좋아지고 그런데 자꾸 딴 짓을 하니까 네, 어쨌든 네. 테슬라의 어떤 시장 점유율의 하락이 심상치 않다 이런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리도록 하죠. 저희가 어제 그리고 그제 좀 전해드렸던 뭐 애널리스트 분들의 입을 통해서 혹은 뭐 시장을 직접 뭐 손님들을 맞이하시는 분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내용이 바로 뉴스가 또 됐는데 리츠주가 지금 예 굉장히 또 각광받는 거군요. 이것도 이것도 개별적으로는 좀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상승세가 나와서 아 그래요? 이것도 모르겠어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단기에 너무 올랐다는 느낌도 좀 들어요. 네. 자, 한국거래소 4일 보도 자료를 보니까 전날까지 대표적 상장 리츠죠. 상장 리츠라는 게 여러분 아시죠? 어떤 뭐 건물이라든지 상업용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입 플러스 네. 뭡니까? 그 가치 상승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자들에 돌려주는 것 뭐 좀 아시는 것 같은데 표정. 그러니까 이 리츠라는 걸 이제 한마디로 좀 정의해드리자면 네.
주식시장에 상장된 수익형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제 리츠를 조금 익숙지 않은 분들이 계실까봐 한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 그래서 그런 건데 네. 이게 원래 가격이라는 게 뭐 스테디해죠. 왜냐하면 네. 갑자기 뭐 부동산 가치가 폭등할 수도 없고 네. 월세가 갑자기 월세가 뭐 갑자기 네. 요새 또 임대차 보호법이 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워낙에 이제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리츠는 대부분 상업용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 리테일 비즈니스가 워낙 힘드니까 이 가치, 이 상업용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고 공실이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리츠도 많이 빠졌던 거죠. 그걸 이제 요즘에 이제 리오프닝 해가지고 다시 이제 리테일 비즈니스가 이제 활기를 띠니까 네. 그걸 반영해서 올랐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A리츠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잖아요. 네. 50.7% 올랐고요. 네? 50.7% 리츠가요? 이거 밈 아닌가 이거? 우리나라에 상장된 거? 네, 그렇다. 지금 우리나라 얘기예요. 50%. 네, 모드투어 리츠 35%. 이지스 밸류 리츠. 모드투어에 사는 또 리츠가 있나 봐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이지스 밸류 리츠 10.7. NH 프라임 리츠 9.8. ESR 캔달 스퀘어 리츠. 제목이 또 캔달 스퀘어 뭐 이거 와인 이름 아니야? 캔달 잭슨인가 그건? 9.23. 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요 내용도 여러분 잘 한번 보시고 투자를 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제 리츠가 크게 보면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네. 이제 작년에도 버텼던 그 비즈니스는 빠진 게 없어요. 네.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테일 비즈니스 이런 것도 좀 빠졌다가 올라오는 거니까 자율적으로 이제 반등을 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뭐 어떤 종목이 뭐 50%에서 뭐 이렇게 오르면 예를 들면 뭐 부동산 매각을 했다든지 그런 개별적인 호재가 없으면 이렇게까지 크게 움직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리츠에 대한 투자는 괜찮다. 왜냐하면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악재를 반영하고 올라가니까 아직도 상승 여력이 좀 있다 이런 분석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간접 투자 상품을 이제 어떻게 보면 상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런 류의 그 어떤 약간 하방이 좀 막혀 있는데 네. 잘하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런 금융 상품이나 주식에 돈이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사실 스펙도 어떻게 보면 시작은 그렇게 한 거거든. 네네네. 야, 너 2,000원이야 이거. 이게 3년 동안에는 2,000원 그냥 보호해 주는 거다. 그리고 또 아니 이게 또 대형 호재 터서 더블 갈지. 근데 그거는 솔깃하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 그런데 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이른바 이제 어떤 투기적인 그런 면. 네네네. 그래서 오늘 신문에 보니까 거래소에서 요거 조사한다. 긴급 감시. 예. 근데 그 원인 그 긴급 감시를 하는 걸 보니까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좀 빨리 하셨어야죠. 아니 그럼 뭘 감시한다는 거예요? 리츠? 아니 아니 스펙. 아 스펙들 갑자기 급등하고 네. 이런 친구들. 네. 그런 얘기도. 아 그걸 좀 선제적으로 했어야 된다. 네 이런 이제. 뭐 지금이라도 하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만은. 네. 어쨌든 조금 늦은 감이 있죠. 네. 여기다가 또 아마 일부 리츠들은 또 대선 어쩌고 이런 거에 또 엮였나 봐요. 네, 그러면 아, 대선에? 네. 리츠가 대선하고 무슨 관련이지? 뭐 역자면 또 엮을 수 있는 거죠. 성의 같다든지 뭐. 본관이 같다든지 뭐 이런 걸로도 다 엮으시니까 네. 하여튼 뭐 그런 이유들로 아마 또 급등했던 경우도 있는 모양입니다. 네. 자 뉴스 3은 그럼 이렇게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미리 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리츠 감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펙을 감시한다고. 스펙. 네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자 오늘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과연. 삼성전자는 구만전자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일부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도 잇따라 하향 조정하던데 어제 또 크게 올랐어요. 삼성전자 2% 이상 올랐잖아요. 네. 어떻게 갈 건지 그 이야기 한번 네. 남대중 연구위원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연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